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게 꺼졌어. 꺼졌는데 괜찮아. 좀 노리고 먹자, 형. 이제는. 되게 맛있다. 연연이 형 밥 먹기 전에 빨리 더 먹어요. 화내지 마세요. 준현이 형 그거 3개 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사실 뭐 얹어. 준현이 엄청 한적 없어? 아 죄송합니다. 아 자존심 상해. 태호야 이거 묶고 과일 수초 하라 태호야. 면수다. 광희야! 광희야! 네? 광희야 태호가 먹는다. 나 이왕 용먹용에 태호가 부려먹으려한다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가 떳떳하게 부려먹으려면 어. 태호한테 돈을 주자고. 아, 어디요? 어. 어? 잘 생각하지 마. 호데렐라, 호데렐라. 호데렐라, 호데렐라. 호데렐라, 12시까지 와, 오늘. 예, 해보자, 예. 결국, 호데렐라 태호가 후식으로 복숭아를 준비합니다. 경원이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오빠 아까 저 전화드렸던 친구인데요. 지금 오빠 가게 근처 지나고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들릴까 해서 연락드렸는데 오늘 안 계세요? 전화 하나 안 받았는데? 저 아까 그 수영장 그 친구인데. 아까 수영장이요? 네. 저... 아, 아, 나 수영장 전화번호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화는? 아. 예. 무슨 색 수영복 입고 싶으세요? 핫핑크. 핫핑크요? 예. 핫핑크요? 생머리죠? 긴 생머리. 네, 맞아요. 그 저기 화요일날 저기 저 끝나는데 그때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아, 예, 알겠어요. 오빠 그럼 그때 가면. 예, 예. 혹시 저 돈 좀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혹시 저 돈 좀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몇 천만 원이요? 돈 천만 원이요? 거잖아. 사귈죠? 시켰네 또? 핫핑크? 빨간색이 몰라도 핫핑크는 아니다 솔직히 말로. 야 너 근데 내 전화 받았냐? 네. 이 일본어니 좀 통화했지 일부러? 죄송해요. 여자 좋아하는 네 번호 받으려고. 왜 번호 전화하지 왜? 뭐해 이제? 우리 게임이나 하고 놀자 그럼. 게임하자. 그래 그래. 오늘 책 읽는 거 아니었어요? 아, 뭐 책 얘기하자. 책 얘기해요. 그래, 맨날 책 얘기해. 어? 그러면 책 얘기 좀 잠깐 하고 그럼 게임하자. 그게 어? 뭐야? 제일 마지막에 읽은 책이 언제예요? 맞아. 그거 뭐였지? 솔직히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나는 21살의 인생을 제목도 기억이 안 나네. 한 두 달 전인가 봤어요. 두 달 전이면 뭐 책을 좀 오래됐어요. 21살이 오래된 거래. 그러니까 얼마 자주 있는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바쁜데 어떻게 읽어? 책에도 읽고 그냥 자기 전에도 보고. 그래 그래. 여기는? 둘이는? 며칠 전에 읽은 거는 엄마를 부탁해. 그러면 둘이는 우리 멤버들한테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 읽은 거 중에. 유재석처럼 생각하고 강호동처럼 어? 말하라. 어, 아 반대다. 유재석처럼 말하고 강호동처럼 행동하라. 와 어려운데. 행동 이렇게 하고 어. 함께 하면 그거 아니야? 함께 하면 모두 행복한 목요일 반타지 아 함께 한다 때마침 경환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너 왔으니까 한번 진짜로 결정전 한번 해보자 해보자 맞아. 갑자기 모양이 지영이랑 규리가 총각들 중에 베스트 원하고 베스트 3를 네. 그냥 1, 2등만 고르자. 3등 고르지 말고. 1, 2등 고르면 되네. 솔직히 하게. 고르지 마. 솔직히 네. 고르지 네. 마. 네. 솔직히 고르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네 마음을 알려줘. 카라, 네 마음을 알려줘. 안녕하세요. 26살 제일 어리고요. 제일 대세 강입니다. 와.